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왕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뭘 보여주실 건가요? 이게 옛날에는 홍어, 옛날 예전에는 홍어가 쌌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홍어가 비싸갖고 아예 홍어는 하지도 못해. 이게 간잼이라고. 네. 그 좀 뭐야 뻣뻣할까봐 장고를 다섯 마리를 사더니 요거밖에 안 돼. 그거 살아있는 거 사온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사왔는데. 네. 재료가 뭐뭐가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시죠. 간재미.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 잘라서? 까서. 옆구리를 잘라서. 네. 까갖고 썰어서 막걸리다 담궜어요. 막걸리다가? 네. 그래갖고 막걸리 담궈서 빨아가지고 지금. 아, 막걸리다 왜 빠른 거죠? 부드러우라고 빠는데. 아, 그래요? 네, 부드러우라고 담그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미나리. 이제 무를 물에다 담궈요. 아, 네. 이거 절이진 않나요? 안 절이고. 그냥 네. 물에만 한번. 예, 네, 물에다. 담궈나요? 예. 네. 한참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배? 배,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저기 고춧가루네요? 청양고춧가루? 없어요, 이거. 예, 네, 청양고추 매운 거 맛있어요. 예, 이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고춧가루 그 고추장거리로 빤 걸로 하는 거죠? 고추장거리로 해야 되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짠 거, 저기 매운 걸로. 네, 그 다음에 뭐뭐. 식초. 소금. 소금. 마늘, 설탕. 마늘, 설탕. 깨. 깨. 별로 들어가는 건 없네요. 들어가는 기름은 안 넣어요? 참기름은? 아니, 식초, 설탕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 안 넣어요. 아, 그 식초, 네. 설탕이요. 예.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여기 들어가셔서 보조 좀 넣어주시죠. 네. 고춧가루를 넣어. 아, 경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색깔을 먼저 색깔을 입히는 건가요? 그냥 앉으시죠, 승하님. 승하님 맛보시기 위해서. 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몰라요. 나도 이거 저기가 아니라서. 레시피가 정확한 레시피가 아주 레시피 정량 올려달라고 해서 저 죽었어요, 아주.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이런 분들이라 감으로 다 하시니까 적으면 저렇게 고춧가루를 더 넣고 그때 달라요. 아니 그게 다를 수가 왜 그러냐면 이 무를 네.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그람 수도 모르고 무에 뭐 자루다 꼭 재서 해야 되는데 요만큼 몇 그람인가 이거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지금도는 다 저울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울도 없어요. 옛날 엄마들한테 누가 그렇게 배우나요, 그죠? 네. 근데 거기다 이제 네. 아 배 놓고 무 놓고 배 놓고 손으로 그랬다 이제 혼나신다요. 더 땡겨 앉으시죠, 경아님. 네. 아니 저 승아님. 마늘 넣고 소금을 넣고. 맛을 제대로 평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했죠. 저기 간만 맞으면. 넣는 음식은 어, 싱거워도 소금이 덜 들어가도 아무 적이 없다고. 식초 들어갑니다. 네, 식초 네. 들어간 음식은 지금 식초 나도 그렇지 뭐. 근데 그 이게 어디서 배우신 거죠? 어디 아, 거죠? 인천의 송도. 네, 송도. 네, 인천의 송도에서 홍어 무침집인가요? 네, 홍어 무침. 저희 많이 갔었죠. 네, 아, 매워가지고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 아, 거기 가면 네 어느 정도가 매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냄새가 침이 고여요. 근데 이게 매운 정도가 거기서는 호호거리면서 막걸리에다 그렇게 하거든요. 새콤한 냄새 나고. 네. 그다음에 미나리를 넣어주시고. 다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담으실라고 했죠? 네. 네. 저 새 접시를. 그래갖고 이렇게 싱싱하게. 네. 이걸 뭐 숨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싱싱하게 바로 이렇게. 진짜 거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거 다 송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송도 가봤어요 지금? 아. 아직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옛날 집. 없어졌어요. 지금?
송도가 어떤 줄 알아? 옛날에 그 흐름한 집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흐름한 집 있었지 예전 송도에. 그죠. 근데 이거 진짜 사람들 그 집은 미워줬어요. 그죠? 네 맞아. 미워줬죠. 비스무리해요 색깔은. 아이 여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운내가 확 나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맵고 새콤한 냄새가 나요 지금도. 그래요? 네. 저가 배워갖고 한 거에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 살아있는 거 갖고 온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 갖고 오셔서 껍질을 제가 좀 이따 사진을 첨부하는데 그 간절미 위에 낚싯바늘이 있었고 네. 이 썰어서 다 껍질을 그 사진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제가 한번 찍을 테니까 거기 카메라에 담아볼게요. 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 찍은 거. 어서 오세요. 이제 돈을 내도 무서워서 빛깔은 좋으니까 그냥 좋아요. 네, 매워서. 말하지, 매워서. 자, 화면을 넓게 잡아 보세요, 한번. 간절미 이제 제가 한번 손질을 이렇게 썰어서 잠깐만 이렇게 돌려 주세요. 잠깐. 이렇게? 아. 이렇게 썰으셔 가지고 네. 이렇게 써시는 거예요, 지금. 요 낚싯바늘이 이런 게 있어요. 입에. 입에 이런 게 있어서 칼로 이렇게 해서 썰어서 잠깐만요. 또 한 장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올리시면 첨부는 해 드릴게요. 이렇게. 요게 입인데 요게 지금 낚싯줄이에요. 요게 그러네요. 요게 낚싯줄이에요, 요게. 예, 그거 제거하라고 입에.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입에 이 낚싯줄 빼실 때 손 다치시니까 조심하게 하셔야 돼. 조심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 됐나요? 네, 어머. 이거 진짜 우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맛보시면. 자, 한번 드시고 우셔야 될 것 같아. 네. 우를 것 같아. 아, 내가 매워. 아니 단방 먹는 거야 이거는. 이게 숨 죽으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많이 하는 음식도 아니야. 잔칫날 하잖아요. 잔칫날 하는 거는 아 매워요. 잔칫날 하는 거 이거 간은 맞나요? 승환이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예 엄청 매워요. 언니 이거 청양고추가루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고추가루예요. 이게 고추장 고춧가루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간재미를 그냥 하신 거예요? 막걸리다 막걸리에다가 담궜다가 하셔서 야들야들하고 아 야들야들해요? 네. 딱딱한 맛이 없어요? 네 하루 담궈요. 아 맛은 괜찮아요? 굉장히 맵고 시고 땀나요. 달콤하네? 안 달아. 안 달아요? 번호요 그럼 섰다가? 아, 단맛이 약한가 보구나. 배가 있어서 배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아, 맛은 땡기는 맛이에요? 계속 땡기긴 하는데 매워요. 아, 한번 제대로 한번 드셔보시죠. 닭발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그래요? 맛있어, 계속 땡기는데? 아, 그래요? 지금 먹은 건 문데, 문도 사각사각하고 괜찮아요. 아, 무도 거기다 넣어. 왕언니도 한번 드셔보시죠. 왕언니 울어보시죠 한번. 야 이거 큰일났다. 땀나요. 좀 설탕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탕이 벌써 빨개지셨어. 어우 매워요. 설탕 좀 왕언니 좀 더 넣어야 돼. 왕언니 이맛 맞아요. 그때 그맛 맞아요. 막걸리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맛있다. 매워요. 아 맛있다. 매워요. 매우면서 이렇게 확 땡겨요 입에서. 네 진짜 맛있는데요. 맵고 달고 새콤하고. 이게 홍어가 지금 삭혀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숨죽으면 물이 생겨서 안 돼요. 삭혀져서 말랑말랑한 거예요. 네 드셔보시죠. 그렇지. 잔칫날에는 그걸 절이는 거고. 맛있어요? 금방 하는 건 안 절이는 거잖아요. 아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방해서 먹을 때는 안 저리더라고요. 그 대신에 소금을 좀 넣어놓게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간도 맞아요. 아 맞아요? 네네. 아 진짜 맵네요. 와 이거 뭐 저기 같다 먹방에 매운 먹방 하는 것 같다. 매워요. 매워요. 자. 땀나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넣으니까 낫네. 깨를 거기다 넣으면 안, 어메, 어떻게 하면 좋아. 한장하 저 영상 찍을 마지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깨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